어찌 보면 윤석열 후보의 이 고공 지지율을 만들어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다시 나왔습니다. 자, 추 장관, 윤 총장 때리게 또 나섰죠.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후보죠. 이 이야기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서 의결서를 다 보고 기가 차다며 제가 했다.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저 기가 차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글쎄요, 이게 좀 의문인데 어쨌든 추 장관 주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추 장관이 올린 징계 의결서를 보고 기가 차다라며 제가 했다. 장관이 잘했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주장을 추미애 후보가 얘기합니다. 자, 바로 기자들이 청와대에 그 사실입니까? 추미애 후보가 저랬다는데. 그러자 청와대가 좀 불편한 대통령을 정치형에 끌어들이지 말라. 대통령 성품과 맞지 않는 발언이다. 바로 청와대가 부정을 해버립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아니 이러면 저 추미애 후보가 한 말은 뭡니까? 이거 허언입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실패한 징계 결의서를 올려갖고 대통령을 힘들게 하더니 예. 이번에는 그걸 갖고 또 다시 장사를 하니까. 기가 차다고 대통령이 말하며 장관이 잘했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추미애 후보는. 그게 나는 저문 대통령의 문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결재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런 부분은 전자결재도 많고 그런 시간을 같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틈이 있었는지 모르고, 무엇보다도 저 징계가 그야말로 맞아가지고 누구 모두의 어떤 그 정당성을 가지고 징계를 뗐다 그러면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대통령에게 호판하도록 유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 대통령 오판하도록 유도한 자가 누구냐?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정말 잘못된 보고를 받고 사인을 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하게 한 사람이 이제는 그것을 또 다시 자기한테 이롭게 얘기해서 윤석열, 정말 추 장관은 혹시 윤전 총장이 지지율이 빠질까 걱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냐? 네. 법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주도했던 징계는 사실은 법적으로도 그 징계 정당성이 부인이 된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재갈함에 따라서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지금 부담이 갔던 리스크를 추 장관이 다시 꺼내는 겁니다, 추 후보가.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대통령의 재가 관련돼서 그때 당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재가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결국은 추미애 당시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건 아니냐라는 청와대 조금 전 발언에 대한 비판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자, 오늘 질문은 그것보다도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추미애 후보는 왜 하는 겁니까? 기가 차다, 장관이 잘했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뭐 기가 차다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청와대의 설명만 보면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장관이 징계안을 재청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 이게 청와대 메시지였기 때문에 뭐 기가 차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추미애 전 장관이 대통령이 얘기했다는데 실제 대통령이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 때 추윤 갈등에 대한 질문이 오니까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실제. 다시 얘기해서 그 당시에 이제 또 법원이 윤전 총장에 대한 징계의 집행을 정지시켰죠. 그걸 두고도 이것이 바로 삼권분립이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대통령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는데 당시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한 얘기가 뭐였던 거죠? 이런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해서 검찰청법의 취지를 몰각한다고 했던 겁니다. 법의 취지를 몰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들어줄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게 법원의 얘기였던 거고, 당시에 법무부 감찰위원도, 위원회도 윤전 총장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이 이렇게 징계를 밀어붙이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다 얘기를 한 이제 겁니다. 과연
법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법원의 판단, 그리고 절차적 중대 흠결이 있다는 감찰위원회의 판단이 민주주의 발전인가요? 이것이 민주주의 태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뭘 이해가, 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만든 건데, 지금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입지를 만든 건데, 그걸 지금도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보고 있다는 인식이 저는 참 국민들 인식과 괴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